성령을 믿사오며 온갖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이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하고 유하고 유치부로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 드려요. 하나님께서 영상으로 드린 친구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아픈 친구들이 있대요. 하나님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 사람들도 아픈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마음으로 활짝 열고 듣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멋지게 행동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사순절 기간이에요. 예수님 생각 많이 하고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의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속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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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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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듣는 것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말씀 속으로 슈 말씀 속으로 슈 성목교회 영화 유아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성육교회 유아부에서 유아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원미향 전도사님이에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해요. 하지만 영상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영아, 유아, 유치부 친구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와있다고 생각해봐요. 시간이 점점 지나 배가 너무너무 고파지고 있어요. 사람은 너무너무 많은데 먹을 것은? 찾아보니 전도사님 주머니에는 빵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사님은 이 빵 하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을까요? 그래요. 전도사님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전도사님은 혼자 먹기에도 이게 너무 부족하거든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요? 궁금하죠? 우리 모두 말씀 속으로 쏙 들어가 볼게요.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셨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몰려왔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도 고쳐 주셨어요. 다리가 아픈 사람, 손이 아픈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을 호호 고쳐 주셨어요. 어느새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걱정되셨어요. 사람들은 꼬르륵 배가 고팠어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빌립이 예수님에게 대답했어요. 예수님, 돈이 많이 있어도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떡을 사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때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가져온 오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음식으로는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없어요. 안드레는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보여드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들을 잔디밭에 앉게 하셨어요. 잔디밭에 모인 사람들은 정말 많았어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든 도시락을 들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셨어요. 제자들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떡과 물고기를 넉넉히 나누어 주었어요.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떡과 물고기는 참 맛있었어요. 우와, 맛있다. 정말 배부르다. 사람들은 배부르게 먹었어요. 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부르게 먹은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음식을 모았더니 12바구니나 되었어요.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어요.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며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우와, 예수님 정말 대단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은 고쳐 주셨어요. 배고픈 사람들은 배부르게 먹여 주셨어요. 사람들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를 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영아, 유아, 유치부 친구들, 이 모든 사실을 믿으시죠? 그래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과 늘 함께 한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엄마, 아빠가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딱 붙어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우리 영아, 유아, 유치부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일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때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이 믿음을 굳게 믿고 이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영아, 유아, 유치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침착하게 잘하네. 바쁜 걔일까요, 이거 친구들?